강서구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섭니다. 작년에도 위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올해도 강서경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손을 잡고 보호지원 협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여성가족부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2020년 청소년 안정망 시범사업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유관기관 간 자료 공유가 안 돼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보완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위기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 강서경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세 기관은 앞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강서구청은 위기 청소년의 발굴, 조사, 지원, 연계 등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강서경찰서는 맞춤형 지원과 청소년 안전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며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상담복지센터와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고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잠재 청소년들을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보호관찰소,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 청소년 쉼터 등 유관기관과 활발하게 소통해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긴급 지원비, 상담 및 검사비 등 각종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강서구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과 선도를 위해 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 울타리를 만들 방침입니다.